맞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 네, 중부팀.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네, 예수님. 맞습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자, 다음 문제. 지난번 새벽 기도 나온 분들을 위해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 때 다루었던 교재의 내용, 그 주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큰 주제를.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큰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아니 나 확실하지 않은데 수업에서. 자, 서부터 복음의 원리와 강의. 예, 복음 원리. 네, 맞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자, 복음 원리 1. 자, 1. 복음 원리. 서 기초. 복음 원리 기초. 복음 기초 원리. 아, 기초. 복음 원리 기초. 복음 기초 원리. 예. 맞습니다. 아직 뒤집을 수도 있어. 계속 다 계속. 미리 이긴 거야? 아니야, 여기 두 개 맞췄는데. 아니야, 저기, 언니 여기 두 개 맞췄어. 우리가 밀레지비. 아니, 편집사님 맞춘 거예요. 편집사님은 한 3분의 2 맞추셨고, 참 이게 다 정답이 아닙니다. 아시죠? 자, 이번 정답은 밀레지비 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해야 돼? 그걸 왜 집어요? 이거 다음 문제. 반만에 반만. 네, 다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쓴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서부. 서부. 누가복음. 누가복음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이름은 말라기입니다. 성경의 맨 나중에 나오는 책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밀리베. 요한계시록. 맞습니다. 자, 서부팀 긴장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신약은 총 몇 권입니까? 자, 밀리베 팀. 27. 27권.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와이프 소리만 들어. 다른 데는 좀 들어야지. 반칙, 반칙. 자, 다음 문제. 성경 66권 중 구약은 모두 몇 권? 자, 서울대. 아까 했던 거. 36권. 아닙니다. 한번 기억하기 때문에. 죄송한 정답. 30분대. 오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만해요. 한국머리야. 아니야, 더 해야지. 자, 이제. 굉장히 아니, 거 문제 있는 거 다 해야 돼. 자, 여기 있는 거 다 해야 돼. 자, 그러면 앞으로 다섯 문제 더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창세기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몇 번 미리 확실하게 하세요. 어머! 넘버 해! 서! 이! 뭐야? 넘버 뭐야? 50장? 네, 50장. 자, 지금 서부팀 밀리전팀 동점이야. 동점입니다. 우리 기법! 자, 이제 아니야, 기법 하지 마. 네 문제 나왔습니다, 네 문제. 아니야, 계속해. 맨발로 가도 못 따라와. 저는 다 근의하겠는데 혹시 중부에서 이기면 우리의 배를 준다든지 해서 같이 해서 같이 뒤집는 거? 뒤집는 거. 가족이네들. 여기 1등 했잖아. 야, 우리도 가족이네. 너 그래, 야, 너 그래.
노브레인. 다음 문제 넌센스 퀴즈입니다.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넌센스예요? 자, 다음 퀴즈. 에녹? 네, 에녹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자, 이제 최후 문제 남았습니다. 잠깐. 밀집이라서 한번 했으면 밀 안 했는데 또 하잖아. 손들었는데 같은 팀이기 때문에 안되지 한 번 됩니다. 아까도 한번 했거든요. 서로 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다른 팀에서 손을 들었으면 넘어가는데 계속 아무도 손을 안 했기 때문에 혼자 들었나? 자, 다음 문제.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네, 다음 문제 또 넌센스 퀴즈입니다. 언제나 땅땅하면서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언제나 땅땅하면서 사는 사람. 서부! 자, 밀집팀. 중국팀, 중국팀. 네? 자, 서부팀. 판사. 판사. 아닙니다. 아닙니다. 땅땅하면서. 자, 밀리지부티 사교 아닌데요. 아브라함, 중 아브라함. 자, 중부티 아니에요? 인물이 성경의 내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서부팀 모세? 모세? 성희로 아닙니다. 산삼순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읽어주세요. 언제나 땅땅하면서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땅이 그 바닥 땅을 말하는 거. 바닥. 언제나 땅땅하면서 사는 사람. 자, 밀리디비티.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해요. 사는 자.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자,